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아 뭘? 아니 지금 악녀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? 악녀한테 맨날 내가 이렇게 장난으로만 전화하고 무슨 평소에 연락도 없다가 그런 식으로 연락해서 좀 미안해요. 그래서 그런 미션 잘 안 받아요. 악녀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? 어, 여보세요? 방송 중이야? 어, 아니. 아, 나 방송 중인데. 네. 돼지. 주세요. 빨리 주세요. 진짜, 진짜 주세요. 이건 줘야 돼요. 진짜 주세요. 진짜 주세요. 아이씨, 이거 씨발 선입금 받을 거야, 이 새끼. 너 연구벤이 안 주면 악녀 방 가서도 원정반 때릴 거야. 알았어? 구라라고 했다고? 너 연구벤. 너 2만원이라도 안 보내면 연구벤. 평소에 방송 찾아오거나 전화 역으로 하거나 카톡 보내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. 좋댔어. 아. 분명히 죄송합니다. 5만원이라서 2만원 드리려고 했는데 오션된 친구가 결혼했어요. A few moments later. 저때 전화. 아씨 저때 안 받아. 너 연구밴 진짜 원정밴 너 씨발.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성으로 연결되며. 내 아이디 주세요. 이 새끼 연구밴 지켜야겠어. 충전하면 리얼리 10만원, 후원 충전하면 리얼리 10만원. 이 새끼 왜 이렇게 급해? 언제 충전할 건데?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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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10만원 받으면 5만원 바로 악뇨 떼준다. 여보세요? 어, 오빠. 얘야, 이 새벽에 무거운 짐을 좀 나르고 있었어. 그래서 오빠 전화를 못 받았는데. 또 사람 어떻게 한 거야? 여기가 산속이라서 좀 잘 안 들리나 보네. 아, 오빠 들려? 내가 저기 알 수 없는 데서 대출을 해가지고 내일 내가 5만원 보내줄 수 있거든? 아, 아니야. 나, 오빠, 나 돈 필요 없어. 여기가 산속이라서 좀 잘 안 들리나 봐. 통신 잘 안 터지는 것 같은데, 잘 들리는 거야? 통신이 아니고, 군대에서 쓸 법한 단어들을 그렇게 쓰고 그래. 아니, 사실은, 그냥 있으면 이상하잖아. 어. 고양이들이랑 화장실 옮기고 있었어. 근데 아. 갑자기 오빠한테 전화가 와가지고. 저기. 그 이사 날짜 혹시 뭐 공개했어? 저기 방송에서? 아 아직 공개는 안 했어. 아 뭐 저기 일손 필요해? 뭐 시체? 아이 시체인다. 뭐 시체? 아이 시체인다. 짐 혼자 나르는 거 뭐 어려운 거야? 어려운 건가? 어 뭐 필요한 건 없니? 필요한 거? 아 필요한 거 딱 하나 있는데 오빠가 줄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? 목숨 말고. 아 그거 말고는 아무 내가 필요한 게 없지. 아 그러고 보니 악녀야 지금 집도 집들이를 못했는데 벌써 새 집을 간다니. 악녀야 뭐 농담 차 한 거였고 집들이 선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. 목숨 빼고 내가 다 준비해서 갈 수 있으니까. 아 그럼 난 기왕이면 아파트 한 대가 갖고 싶어. 아파트 한 대를 갖고 싶다고? 응. 이사를 해?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아파트를 주면은. 아 괜찮아. 그렇지. 응. 근데 그럼 또 이사를 해야 되잖아. 한 4년 주겠습니다 만원님. 4년이요? 묘하게 현실적인 연수를 주는 거 보니까 진짜 가져갈 것은 좀 무서운데요. 뭐 다음 달까지 준비해서 아니고 4년이면은 묘하게 좀 주는 듯한 느낌이라서 진짜. 어? 방만으로 들으신 거 아니죠? 아 아니요 아니요. 아, 집들이 선물로 아파트를 줬어요. 그러면은 4년 후에 그 아파트 집으로 이사가는 그때 집들이 선물을 뭐 사요? 근데 아파트 아 그리고 한 지 4년 니가 달팽이에요?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?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아 못하죠 잠시만요. 양현님 저희 사이에 뭐 아파트 뭐 물질적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? 저 뭐 만화한테 보시면 됐어요. 아니 잠깐만 사람 이렇게 극단적이에요. 살짝 줄여서 분장 만화가 줄여서 내가 올해 상관 안 드릴게요 만화가 분장. 그러지 마시고 중상은 그러면은 전치 몇 주까지만 합의를 봅시다. 뭐 가볍게 6주. Darkness, my old friend. 진짜 착한 거 아니야? 이거 진짜 천사다. 폭행을 당해서 두개골이 좀 함몰된 분들 한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어? 지금? 육주도 가볍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야? 어? 아 그니까 대단하다.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하다. 괜찮아? 그렇듯이. 네. 뭐 더 달아주는 거 있어요? 아 저기 저 짐 많지 않아요 지금? 짐 많죠. 그쵸. 아 이거 제가 자꾸 통화로 방해를 해가지고 지금 죄송하네 이거. 그 고양이들 보고 좀 도우랑 하시고. 예? 6주 왜 대답 안 하시냐고. 6주? 뭐라고? 형 운동해서
나와서 아까까지 신나게 자랑했잖아. 어서 말해. 아, 아니요님, 저 근데 지금까지 저랑은 좀 달라요. 뭐야, 좀 더 강해지셨나요? 저 요즘 운동을 하거든요. 뭐하는데? 네? 네? 아, 좋던데. 아, 그래요? 바나나님이 발전하는 만큼 저도 발전했네요. 오. 아니에요, 사랑해, 아니에요. 아, 사랑해. 아, 그럼 나도 많이 사랑하지. 오빠, 사랑이라는 별개로 욕주는 그 지켜야 해. 네가 주는 사랑은 죽을 사자로 쓴 거잖아. 일단은 진정해봐. 아, 괜찮아.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네. 방송으로나마 장난치게 되는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. 아, 그럼 나도 감사하지. 라고는 했지만 사실 저희 약간 서로에게 제약을 건 게 하나 있거든요. 서로 톡이 자꾸 끊겨가지고 3일 동안 서로 톡이 없으면은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서로 3일 되기 한 2시간 전에 한 번씩 톡하고 있어 지금. 이번 듣고 나나 막 이렇게 막 보내고 그러고 있어. 굉장히 자주 연락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 사이잖아. 만약 내가 6주를 입원하게 되면은 너의 3일 친구가 없어지잖아. 6주 입원한다고 해서 손가락 못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? 아, 손가락을 살려주는 거구나. 아, 그럼. 아, 자비로운 거. 내가 설마 3일 친구를 잊을까 봐. 저기 어? 나 방송하는 거랑 그림은 그릴 수 있게 분산시켜서 해줘. 그럴 거면. 아, 그리고 오빠 요즘은 또 시대가 좋아가지고 진짜 손가락 움직이지 않고 눈 깜빡깜빡 하는 걸로도 타이핑 다 되는 거 알지? 날 뭘로 만들려는 거야? 내 말 못 믿어? 잠깐 마비가 되는 거지, 마비가. 그게 마비가 아니고 영구적인 손상이 될 수도 있는 거야. 아, 오빠. 아, 오빠 나 고수야. 왜 이래? 나 만약에 이런 조절도 못 했으면 사람 다 죽이고 다녔어. 맞지 않아? 아,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이게 병원 중에 악녀 병원이라고 있어요. 악녀한테 이제 같은 사람들이 몇 번 이렇게 돌면서 오셨네요. 이번에 뭘로 갑시다 오셨어요. 아, 이번에 전화 만원 미션 받고 왔었는데. 그래서 인사하는 병원이 있어요. 제가 거기 단골이거든요. 제 영감이에요, 거기 가면은. 아, 그럼요. 저희 병원은 진짜 하이퀄리티예요. 이거 하이퀄리티 아니면은 스트리머들 거의 웬만하면 다 죽었어요. 진짜 변태 사이코 박사들 막 이런 느낌 아니야? 자기가 직접 해보고 고치고. 아, 양현님 이사 준비하시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군요. 아유, 아닙니다. 제가 뭐 더 이상 뺏지 않고 제 목숨도 뺏기지 않고 그러면은 인사를 살짝 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목숨 뺏기지 않게 조심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연락할게요. 네, 들어가세요. 깔끔하게 네. 인생 끝난다는 말. 저 새끼 악녀 방에서도 원정배 시켜야겠다. 친한 사람 아무나 시비 걸면 민원. 민원 다 익혀. 장난이고 진짜 하면 만원. 죽고 싶어? 죽고 싶어? 죽고 싶냐고? 아니 저기 왜 갑자기 죽고 싶냐고 한 거야? 오빠가 전화하는 거는 뭐 다 그거 아니겠어? 전화 걸고 사형 선고 시 받으면은 저기 만 원인데 전화를 받자마자 내 방송을 보고 있었던 거구나? 아니긴 한데 들어왔어. 그래? 그러면은 나 하나만 얘기해주라. 응, 뭔데? 나 수염 기르고 있어. 나 수염 기르라고? 아니 나 기르고 있다고. 아, 오빠 기르고 있어. 어때? 아니, 그냥 커져주려고 했는데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. 들어봐. 들어봐, 이 돼지야. 됐다. 10일까지 걸었으니까 미션은 깔끔하게 끝났어. 뭐야? 미안한데 10이 안 걸고 사형 선고 받아서 만 원은 안 줄래. 10이 따로 걸었잖아. 저 죽어요. 이
이건 악녀님 거. 제가 잘 맡아뒀다가 악녀 주겠습니다. 어, 있네. 아, 악녀야, 내가 저기 만나면은 맡아왔다가 어른 되면 줄게. 악녀님 미션 죽이면 5만 원. 아, 악녀는 그런 걸로 5만 원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. 아!